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53쪽에 있으니까 53쪽을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선사 35권의 출판 경위를 좀 살펴보죠. 191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1910년의 경술국치에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일제가 바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민족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자, 민족 동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역사 편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역사를 편찬해서 자기네 역사 이론을 가지고서 한민족을 민족 동화 정책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 편찬 작업을 통해서 반도사를 편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반도사를 편찬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1915년에 획기적인 책이 나옵니다. 바로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라는 책이 나옵니다. 자, 이 책이 나오니까 이 책의 모든 한국 민족들이 이쪽으로 경도가 되니까 이런 책 가지고서 민족 그 동화 정책이 문제가 생기겠다 해가지고 급기야 서두르게 된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 반도사 편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조선 반도사 편찬 계획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조선사 편찬계위원회,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선사 편수회 이렇게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38년 35권의 방대한 조선사를 편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선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통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자료를 모아놓은 편년체로서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럼 이 사람들이 통사를 안 하고 자료집을 했느냐? 통사로 하게 되면 맨 앞에 국가기원부터 나와야 되죠. 조선 사람의 국가기원을 자기네들이 함부로 얘기해도 못할 뿐더러 하면 또안 되는 상황이죠. 일본의 입장에선. 그래서 그것을 통사 형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자료는 단군 조선을 결국은 뭘로 봤습니까? 단군 조선을 신화로 만들어버렸죠.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은 최남선 선생과 그다음에 조선총독부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단군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 신화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국가라는 형태는 한사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런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 이런 체계가 해방 후 식민사학에선 또 어떻게 변조되었느냐. 사실은 나라가 독립을 찾게 되면은 그동안에 식민사학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 후 식민사학을 나름대로는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만들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민사학의 요체라는 거 되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타율성 이론, 또 하나는 정체성 이론, 이두 개입니다. 이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도 뭐 해방 후에 바로 된 것은 아니고 19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역사학자들마다 타율성 이론, 정체성 이론을 극복해가지고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은 무수하게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은 극복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도 식민사학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진단학회 총무였던 조윤재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해방 후에 이병도나 신석호 같은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가지고 바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학회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학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병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 식민사학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소위 두개사학이라는 이름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내려와서 그럼 이병도 사학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이병도 사학이야말로 두 가지 아주 커다란 그 절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병도에 대해서 식민사학의 대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국사학계의 태도, 한 사람을 놓고서 정반대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개 학술상 여러분 아시죠?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 이병도를 기리는 학술상을 두 개 학술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수상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칭 진보 역사학자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두 개 역사상을 받고서 받았으면 자랑스러워야 할 텐데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학계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병도 그 식민사학 얘기할 때 이병도 박사는 살아계실 때도 항상 자기는 조선사 편수회의 촉탁이었지 뭐 정식으로 직원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으로는 이제 촉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것을 이전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병도 박사의 고향인 용인에 가면 아버지 이봉구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을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하게 조선총독부 수사관으로 정확히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뭐 이것은 1938년대에 돌아가신 아버지 묘비에 그렇게 찍혀 있다고 하면은 집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그 이병도 박사의 그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이병도 역사관의 비판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따로 이병도 박사의 역사관에 대해서 일일이 비판한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사실은 재밌는 것은 이때까지 이병도 박사의 해방이 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신 지도 거의 30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병도 박사에 대한 비판이 역사학계에서 논문이나 책이 없었다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 중에서 그 한 권의 책과 두 권의 논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정통사학계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제아사학자라고 했던 문정창 선생이 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병도 박사가 1976년에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고대사 연구라는 책을 내죠. 박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거 보면 이거는 아마 이병도 박사가 평생 했던 고대사를 총 집합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 책에 대해서 바로 문정창 선생이 비판한 책이 나옵니다. 이병도 저 한국 고대사 연구평 하는 책이 백문당에서 나옵니다. 이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학계에서도 알려지지 않을 뿐더러 이 책에 대해서 아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정창 선생이 이병도 박사의 한국 고대사 연구라는 책을 보고서 하나하나 낱낱이 장장마다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물론 그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정창 선생이 자비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도서관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사라져 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훨씬 지나서 2000년 지나서 2014년에 바로 그 이도학 그 박사가 이병도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실증성 검토라고 하는 백산학부에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학계에서 나온 논문으로선 최초의 논문입니다. 2014년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발표하신 그 임창경 박사가 쓴 논문입니다. 이병도 한사군 인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게 국학연구에서 2014년에 같이 나왔습니다. 이병도 박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면서 이병도 박사에 대한 비판의 논문이라든지 뭐 이병도 박사를 추종하는 아까 역사의 유향 같은 책은 많았지만 이병도 박사의 그런 글을 갖다가 비판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요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구두상으로만 떠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비판을 통해 가지고 역사 논문, 역사 책에는 비판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낱낱하게 정확하게 실증적으로 파헤쳐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병도 박사의 그 책에 나왔던 그 세 분의 그
비평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61쪽부터 있습니다. 61쪽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요. 자, 단군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뭐 이병도 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그 이덕일 소장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이나바 이야기치나 이런 일본 식민주의 사학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단군을 갖다가 신화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 연구 시작은 단군의 설화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조선과 위만조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위만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이덕일 박사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대로 그 위만조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한서지리지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한서지리지에서 그 왕엄성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왕엄성의 위치인 그 험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물이 험한 곳에 의지했으므로 험독이라 했다. 이렇게 한서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에다 위치 비정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대동강 남쪽에 있는 토성리. 그 토성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고 지도상, 저기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평지에 있는 평지성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읍을 정할 리도 없고 이 험독이라는 지명하고도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험독을 갖다가 기자조선 또는 위만조선 나중에 이제 낙랑군의 그 성도로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사군 그 인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임창경 박사가 이제 그 비판한 내용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이병도의 조선사 대강 이 해방 직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 대강은 지금 그 거의 시중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자리 자취를 감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병도 입장에서는 좀 감추고 싶은 책 중에 하나죠. 자기 저술이지만 조선사 대강이라는 책 이런데 보면은 결국은 그 일제 침략 사관인 만선 사관이나 탈성 논을 그대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잘 아는 대로 그 풍납토성에 대한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풍납토성이 뭐 사성이라는 설. 이거는 이도학 박사가 얘기한 걸 그대로 옮긴다면 오늘날 풍납토성은 사성으로 지목한 것은 두 개의 명백한 오류로 밝혀졌다. 문제는 후학들이 두 개의 견해를 맹종한 관계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병도 역사학의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이 학계에서 상당히 뿌리 깊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풍납 토성 외 풍납 토성이 새롭게 이제 백제 위례성으로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죠. 거기서 많은 유물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정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트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성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그것조차 거기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토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도성에 갖추어야 할 그런 그 유적 유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급하게 벌써 한성 백제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더 큰 문제는 이병도가 이러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고 자랑스러워까지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현대 고구려서는 이러한 명칭하에 고찰해보더라도 조금 더 불합리한 점이 없음을 확신하는 바이다라든가 좌우간 권음 두 글자는 연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는 확신에 찬, 득의에 찬 많은 사람들이 당황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병도 학문의 비판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깊이 또 보다 넓게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말로만 이병도 비판을 했지 논문으로서 또는 글로서 비판한 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계의 금기가 됐습니다. 이병도 박사는. 이병도 박사의 비판은. 그렇다고 우리까지 앉아가지고 이병도 박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타계한 지 1989년에 타계했으니까 지금 타계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병도의 비판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식민사학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명력이
이병도 박사 당사자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으면서도 이 식민사학이 우리 학계 또 우리 근처에 아직까지도 상당히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병도 식민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